농장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감자밭인데요. 이 많은 땅에 감자를 심겠다는 목표. 얼마나 원시적이냐 우리가 지금. 소리가 나갈 것 같아. 한 개만 더 봐. 여기 하나 됐다. 가요, 받아요. 꼬리. 꼬리인데 꼬리. 소미로 하니까 아주 그래서 연장발이라고 하나. 생선 씹어볼래? 네네 하는 것 같아. 어? 농사라면 볼 만큼 봐온 탱이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양. 과연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기계처럼 일하라고. 안 아프게 다른 사람을 키워가면서 해. 아니 빨리 하고 그늘 있을 때 하고 햇볕 있을 때 안 하려고. 괜히 또 빡세게 해가지고 또 아프니까. 지금도 아파. 네, 피드백이 왔네. 경기도 고향에. 수시로 자신의 농가 상황을 전달하는 제자들. 과 숫자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과 숫자가요? 네네. 꼬맹이들 많이 나오죠 지금. 꼬맹이 좀 나와요. 달려있는 것들 중에서도 네. 4개 이상 된 애들은 제일 작은 거 하나나 두 개를 따버려야 돼. 그래야지 좀이라도 더 커지지. 욕심내가지고 하는 순간 꼬맹이가 따다가 자기가 지쳐가지고 접어버려요. 꼬맹이 많이 따. 예, 그러니까 최대한 과 적게 따놓는다 생각하고 하나만 따야 되겠다. 큰 걸로 하나만 따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곰팡이로 썩더라도 어쨌든 하나만 딱 따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워낙 먼데 있으면은 걱정돼요, 솔직히.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막 그게 걱정되니까 그런 걱정된 부분을 갖다 조금 해소시켜주니까 그리고 또 방금 전에 같이 좀 이제 제가 원하는 것보다 좀 그만큼을 못 만들어 놓다 보면은 바로 이야기해가지고 해주니까 이분도 편하고 저도 덜 걱정되고 전국 각지에 있는 제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일이 더뎌지기도 하는데요 집중해서 낮 시간 내내 감자를 심었는데도 아직 할 일이 태산 일이 끝나질 않습니다.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문 하고 있냐고 빨리 움직이라고. 야 그래도 3분의 2 했어. 많이 했구만. 아이고. 동네 어른들이 보면 미친 놈들이라 그럴 거야. 이 때 앞에서 앉아가지고 쟤들 뭐 하냐고. 봐봐. 깊이느라고 깊이. 지금 몇 개 심었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돌멩이도 좀 치우고. 일곱 개밖에 안 심었는데 여기 이렇게 다 심고 오는데 이거야 이게 다 보이고 이게 응? 뭐 주물주물만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다리는 아파오고 날은 더워지고 점점 지쳐가는 찰나 골치 한 사람이 나머지 네 줄 다 하기 골치 한 사람이 오케이 타이틀이 뭐야 타이틀이 정확해야 돼 몸을 쓸지 말지 내가 결정을 해야 돼. 어? 그러면 그 전에 몸을 안 썼다는 소리 아니야? 빠른 손을 급격하게 사용하려면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해. 당구 대결의 승리를 그대로 이어가고픈 진호 씨와 제동 씨.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고픈 동훈 씨와 성서 씨가 재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럼 그대로 시작! 그게 빠를 것 같지? 야, 이씨 뭐야 그거. 너희들 그거 안 신고 그냥 가는 거야? 제대로 나 팀이라고! 왜 그러냐고! 아이, 왜 이쪽으로 왔냐고! 야, 말하지 말고, 빨리 말하지 말고! 하나씩 땅을 파고 싶는 동훈 씨 팀과 분업화 시킨 진호 씨의 팀.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 겁나 빠른 손! 맞지? 내가 안 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빨라. 벌써 왔어? 어. 안 씻는 거야 지금. 검사 한다 싶어. 검사해. 어? 너나 잘하세요. 끝나. 네. 끝. 잘하네. 야. 됐어 이제 얘네 두 줄 심을 동안 우리 좀 쉬어. 보란 듯이 이긴 동훈 씨와 성서 씨. 야, 결승 가 안돼 필요 없어. 결승 가. 먼저 두 줄 심고 나서 이야기해. 결승 가. 와, 잘 심었어. 나 하얗게 불태웠다 진짜. 아, 뭐해 빨리 와 그냥. 너무 얇게 심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보이는데. 이거는 아직 배가 안 쓰세요. 패자들이 막 입만 달아가지고 진짜. 이 줄은 이 줄 뭐 하나 꼬잖아. 감사해요.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패자가 됐네요. 감자 심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죽겠다 죽겠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야 진짜 이 호미지 처음 해보네 진짜 이게. 어 아까 전에 진짜 그 시합한 게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 지금. 아우 도가냐. 감자는 사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우 항상 자기들이 하는 작목이 가장 작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저께 감자는 그냥 막 심어놔도 바보도 짖는다 소리 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우 도가냐.